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라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 이건 뭐냐면 이제 그동안 이제 환경 오염이라 문제라든지 자원의 고갈 문제라든지 기존에 사용했던 여러 에너지원들을 어떻게 하는 거냐. 새롭게 이제 다르게 한번 이용을 해보자 라는 거야. 다르게 한번 이용을 해보자. 그래서 더 이상 자원 고갈이 없는 에너지, 그리고 환경 오염도 일으키지 않는 에너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되어 있는데, 우리 그거를 어떤 에너지라고 하냐면 재생 에너지라. 신재생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신에너지. 그리고 두 번째는 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신에너지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새로운 에너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에너지로서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기존의 화석연료 있지, 화석연료를 다른 걸로 전환을 시키거나 뭐 새로운 화학반응들을 통해서 이런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신에너지,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걸 새로이 개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재생에너지는 고갈의 염려가 없는 에너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재생에너지의 일부는 또 환경오염을 일으키기도 하기는 하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거는 두 가지를 크게 이제 볼 텐데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살펴볼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뭘 볼 거냐면 첫 번째는 뭘 이용해서 바다 해수를 이용한 조력 발전과 화력 발전이란. 조력발전과 파력발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력발전입니다. 자, 조력발전. 자, 조력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뭘 이용하는 거냐면, 이거는 조수 간만차.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밀물과 썰물에 이렇게 밀물은 밀고 들어오고 썰물은 밀려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뭘 돌려? 프로펠러, 이런 터빈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운동 에너지를 뭘로? 전기 에너지. 아, 정확히 얘는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방식입니다. 이게 시화호라던가 이런 게 있어요. 시화호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는데, 자, 여기 조력발전 같은 게 어떤 원리가 적용이 되냐면, 여기 프로펠러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프로펠러 같은 게 이렇게 있고, 자, 밀물 때는 물이 어떻게 돼? 물이 들어오죠. 밀물 때는 물이 들어옵니다. 뱅글뱅글 돌릴 거 아니야? 썰물 때는 어때요? 여기가 이제 밀려 나가게 되지. 썰 때 이게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얘를 뭐 시키냐? 회전시키냐? 얘가 회전. 회전시킴으로써 이 회전력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거야. 이러한 방식을 조력 발전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시화호에다가 이제 조력발전소를 설치를 하게 되고요.
다음에 얘는 한번 써놓으면 여기는 어쨌든 계속 물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계속 물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얘의 장점 뭐냐면 영구적이다. 근데 영구적이다 라는 장점이 있고 영구적이다 라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애초에 환경오염 자체가 없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이게 일단은 장소가 제한적이고 장소가 제한적이고 설치 비용이 높고 이렇게 하는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장소가 제한적이며 설치 비용은 높은 이러한 단점이 있는 게 뭐다? 조력 발전이더라라는 거예요. 조력 발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 파력 발전이 있어. 이거는 뭘 이용한 거냐면 파도를 이용한 거예요. 파도. 파력 발전은 파도를 이용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를? 역학적 에너지를 자,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데 전기 에너지 바꿔주는데 이거는 어떤 원리로 이제 작용을 하는 거냐? 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파도가 이렇게 치잖아. 파도가 치면 파도에서 물이 이렇게 밀려 들어오겠죠.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데 여기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공기가 돼서 공기. 자, 파도가 들어올 때 공기가 압축이 됐다가 파도가 나가면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 밀려 들어왔다가 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공기가 다시 압축된 게 풀리면서 어떻게 될까? 나중에 풀리면서 터빈을 회전시킵니다. 압축된 공기가 풀리면서 이제 터빈을 회전시켜요. 그럼 이거에 의해서 뭐가? 전기가 생산되는 이런 방식이 파력 발전입니다. 자, 근데 파력 발전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손쉽게 이제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거 자체를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따로 이제 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하죠. 영구적이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환경 오염은 없다. 이거는 확실한데 장점이 될 수 있지. 근데 생각해봐. 파력 발전, 파도를 이용해서 하는데 이렇게 좀 해수면과 좀 가까운 우리 육지 쪽에 가까운 이런 지대에는 이걸 설치하는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파도의 높이가 엄청 높아요. 파고가 엄청 높아야 돼요. 그러면 좀 더 깊은 바다 쪽으로 가줘야지. 이거는 밀물설물이니까 조금 이제 육지 쪽으로 좀 다가와도 돼.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깊은 바다 쪽, 바다 안쪽으로 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되고 여기는 파도 때문에 파도에 의한 손실이 있어. 내구성이 좀 금방 약해지는 문제가 있고요. 이것도 역시 장소가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파도에 대한 손실이 있고 장소가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만나볼 거는 뭐가 있냐면 수소 연료전지. 연료전지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어떠한 걸 이용을 하는 거냐면 연료전지 여기서 이제 뽑아내는 게 수소에너지 이용을 하는 수소연료전지 뭐냐면 자, 수소와 산소를 반응을 시켜서 뭘 만들어내냐면 물을 생성을 해요. 근데
이 물을 생성할 때 뭐가 나오냐면 여기 에너지가 나온단 말이야. 물을 생성을 할 때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요거를 이용하는 방식이 수소 연료 전지. 연료 전지. 자, 요 방식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요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자, 어떻게 되는 거냐. 이쪽으로는 뭘 공급하고 이쪽은 뭘 공급하냐면, 여기는 수소를 공급해, 수소. 수소 기체를 공급합니다. 이쪽으로는 뭘 공급하느냐, 산소를 공급해. 산소를 딱 공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전극 이렇게 딱 있어요, 전극. 전극이 딱 있어서 자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냐면 수소를 넣고 산소를 넣잖아. 응? 수소를 넣고 산소를 넣죠. 그럼 이 수소는 어떻게 되냐면 자 반응을 설명하자면 H2가 이제 뭘로 바뀌냐면 두 개의 수소 이온으로 바뀌면서 두 개의 전자를 배출을 해요. 두 개의 전자를 방출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산소는 두 개의 전자를 받아다가 두 개의 전자를 받아다가 어떻게 되냐면 총 네 개를 받겠죠. 네 개를 받겠죠. 그래서 2, 5, 가만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이 일어나더라라는 거. 알겠습니까? 이런 형식의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만나면 뭐가 형성이 되고 물이 생성 되면서 물이 생성되는 가운데 에너지가 방출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수소 같은 경우는 여기를 거치면서 뭐가 되냐면 수소 이온이 되고 수소 이온이 되고 이때 이쪽으로 이제 뭐가 전자들이 이렇게 오게 되는 거지. 전자를 여기서 뜯겨 전자를 빼앗기죠. 전자를 빼앗겨서 이때 빼앗긴 전자는 어디로 이동하냐면 이때 빼앗긴 전자는 어디로 가냐면 전자가 이동을 해.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 그럼 여기는 여기 산소가 어떻게 되냐면 산소가 여기서 O 이 가만히 되면서 이제 전류를 전자를 받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이제 뭐가 이동해? 이제 이쪽으로 전자가 이동을 하더라. 전자가 이동을 하더라. 그러니까 전자의 이동이 생기게 되면 전자 이동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쪽으로 전자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어오잖아. 가서 이렇게 들어오죠. 들어오면서 이쪽으로 이제 축전기. 축전기. 전자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지.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 이게 이제 연료 전지입니다. 이제 여기 이제 구멍 뻥 뚫어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뭐가 나와? 물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무슨 원리인지 알겠어요? 응? 무슨 원리인지 알겠어요, 현준이? 나인 알겠어요, 무슨 원리인지? 그래서 이렇게 연료 전지를 만들어 낼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원리야? 뭘 이용해서? 화학 에너지를 이용을 해다가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지. 화학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바꿔주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바꿔주는 방식이라 에너지 효율은 좀 이제 높습니다. 에너지는 다른 발전 방식에 대해서 좀 에너지 효율이 좀 높은 편에 속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기체 상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액체 상태로 넣어가지고 이걸 뽑아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액체 상태. 그러니까 이 물질, 그러니까 수소나 산소의
소화시키는 게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게 연료 전지. 그리고 이제 안전성 문제도 있어요. 수소는 잘 폭발하는 기체고 이게 전기를 빡 받아버리면 터져버릴 수가 있어. 안전성 문제도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지. 알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러한 에너지들을 개발하는 건 뭐 때문에?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지속 가능한 발전. 그럼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들 뭐 어떤 게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친환경 도시 개발이 있어요. 자, 이거는 뭐야? 개발과 뭐가? 개발과 환경이 함께 가는 부분이죠. 개발과 환경이 함께 가는 부분이다.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 거야? 개발 환경을 함께 가는 거야. 친환경 도시라고 하는 건 뭐야? 우리가 에너지의 사용량을 줄이고 조금 더 환경을 돌아보는 쪽으로 가자라는 거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뭐 절전을 한다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또? 아, 뭐 물자량, 뭐 지하수를 이용한다는 거.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화장실을 이용할 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함께 이렇게 순번을 정해서 이렇게 딱 더하면 물을 한 번에 내린다든가. 아니 진짜로 절약할 때 그렇게 절약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래. 아니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 친환경 도시 개발 뭐 이런 게 있고 또 뭘 하는 거냐면 적정 기술이라는 걸 배워요. 적정 기술. 적정 기술이라는 걸 개발하는 건데 적정 기술이 뭐냐면 그 환경 환경에 맞춰가지고 개발을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지역 특색에 맞게끔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적정 기술을 개발할 때는 어떤 조건들이 있냐. 자, 첫 번째, 자, 현지 자원을 이용하고. 그래야 뭘 줄일 수 있으니까. 운반에 들어가는 이런 소모, 자원의 소모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유지비용. 아무래도 적어야겠지. 적거나 없어야 돼. 자, 또 어떤 조건이 있어요? 현지 환경이나 문화에 적합해야 돼. 예를 들어 힌두교 이런 데는 소가 되게 귀하잖아. 근데 뭐 이렇게 소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막 만들어. 식량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힌두교 있는 막 그런 나라 가서 소를 막 잡아. 바로 잡혀가요. 죽을 수도 있어. 막 이런 상황. 네 번째 또 어떤 거 있어요? 단순성은 높고 단순성이나 효용성이 높아야 돼. 그러니까 쉽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되더라 라는 겁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게 적정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에는 세 가지 나와 있죠. 어떤 거 나와 있습니까? 세 가지. 첫 번째 생명 빨대 있고, 생명 빨대라는 게 또 뭐 있어요? 자, 부르는 물통. 또 하나는 뭐 있습니까? 항아리 냉장고 있죠. 항아리 냉장고. 이렇게 세 가지 나와 있는데 생명 빨대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필터 기술이에요. 필터 기술. 자, 오염된 물에 이게 생명 빨대를 쫙 꼽아서 물을 빨아 올리게 되면 이
생명빨대 안쪽에 있는 필터에 의해서 오염원들은 들어오지 못하고 깨끗한 물만 뽑아내는 기술. 구르는 물통 같은 경우는 이제 운반 기술이죠. 운반 기술. 먼 곳으로 이동을 시킬 때 구르는 물통, 물통한 물통을 동그랗게 만들어서 여기 물을 넣고 굴려서 이동시키는. 그러면 이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좀 줄일 수가 있지. 항아리 냉장고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상태 변화를 이용한 물질의 상태 변화를 이용한 건데, 커다란 항아리를 놓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작은 항아리를 놓고 여기 진흙 같은 걸로 채우면 안쪽으로 서늘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토양이랑 물을 이렇게 되면 물이 이제 증발을 하면서 주변에 열을 흡수해다가 이제 안쪽으로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냉장고를 쓰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좀 서늘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기술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기술들 이용을 해서 우리는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이제 배웠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통합과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야? 뭐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는 융합과학이나 통합과학이나 뭐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과학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해 가고 있죠. 하지만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게 되면 결국에는 모든 것이 같이 파멸의 길을 걷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 이 지구라는 하나의 공간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나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상생하는 거지. 그를 위해 우리가 조금 더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을 배운 거. 우리 말 중에 선구장이 사람을 잡는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다른 쪽으로는 큰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배웠던 내용 중에 그게 있어요. 다윈의 자연 선택설 있죠. 이게 잘못 이게 나갔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습니까? 독일인들이 왜 이렇게 유태인들을 싫어했어요? 게르만족이 가장 우수한 민족이야. 그래서 다른 민족을 다 쓸어버려야 돼. 이런 사상 때문에 그렇죠. 자연 선택설이 왜곡된 결과죠. 여러분은 나 혼자 잘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모두 다 같이 잘 살고 싶습니까?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다 같이 잘 사는 게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이익이죠. 항상 그러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용은 끝났지만 여러분은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이잖아. 내일부터는 이제 월이 바뀌고 진짜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3월 2일 되면 개학을 하겠죠. 입학, 개학. 부디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하시고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수고했어요.